눌렀고 소리가. 소리 끊기면은 귀신같이 말해줘야 된다. 아, 나 어제도 두 번이나 당했어. 자, 79-1 맞지? 어. 자, 여기는 이런 거 배우네. Tom's, Chris's, your sisters, Tom's, sisters, the cat 이렇게. 이렇게 apostrophe라고 그래. 이렇게 붙이면 뭐의, 뭐뭐의, 것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지? 뭐의와 뭐뭐인 것 이런 뜻이. 자, 좋은. 어떤 뜻이 있는지 두 가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Tom의 컴퓨터, Chris의 아이들, 뭐 시스터의 이름, 뭐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읽는데 조금 조심할 거는 여기에 이렇게 끝이 원래가 Chris라고 S로 끝났어. 그러면은 Chris's 이렇게 읽어야 돼. 안 그러면 Chris's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어색하잖아, 그지? Your sisters, the cats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 끝나버렸어. 이렇게 꾸며주는 게 없어. 이런 거는 뭐뭐의 것 이런 말이지. It's my sister's. 시스터의 것이야. 이렇게. Your friend's mother. 이렇게. 자, 뭐뭐의 이런 말이다. 새 계란은 뭐라고? 새의 알은 뭐라고 그럴까? 새의 알? 그렇지. A bird's egg. 이렇게 쓰면 돼.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썼는데, 자, 이렇게 썼어. 얘랑 얘랑. 일단은 여기까지는 읽고 뜻하세요고. 자, 얘랑 얘랑 좀 차이가 있어. 엄마가 어떻게 달라졌나 봐봐. 여기는 이건 그 남자의 엄마고, 이거는 내 친구의 엄마인데, 원래는 이렇게 쓰여주거든. 네. 그 남자의 엄마도 the man's mother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렇게 써줄 때가 있어. of로. 뭐의. 어떤 경우다? 우리가 어제 만난 사람의 엄마. 뒤에서 이렇게 뭔가 꾸밈을 받고 또 이렇게 꾸밈을 받고 할 적에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은 뒤에다가 보통 이렇게 써. 길게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거를 the man's mother we met yesterday 이렇게 안 쓴다고. The man, the mother of the man we met yesterday. 이렇게 쓴다. of로 쓴다.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일 적에는. 자, 저건 왜 저렇게 썼는지 위아래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그리고 4번 졸업 문장 한 세트를 만들어, 두 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5번은 내가 그런 걸 두 세트를 만드는 거 보여줄게. 친구의 삼촌 해보자. 그러면 his friend's uncle. 근데 이렇게 쓰면은 the uncle of the friend 우리가 아는 we know 이런 식으로 쓰면 돼. 뭐 하나 더 하면은 엄마의 친구 해볼까? my mother's friend. the friend of my mother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B 보면 여기 뭐가 나왔어? 마이 시스터즈 룸, 미스터 카러스 하우스 이렇게 쓰면 돼. 여자니까 her room, 남자니까 his room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여기는 뭐가 붙어있다? 그렇지. apostrophe 다음에 s가 아니라 이게 my sisters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 거야. 누나의 방이 아니라 누나가 여러 명이 있어. 누나들의 방 이러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쓰는 거지. 뭐가 사라졌어? 그렇지. 뒤에 s가 사라졌어. 왜? 복수로 s를 붙이면 스스 이렇게 하니까. 그지?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가 또 카터의 집인데 카터즈라고 썼어. 그러니까 카터 사람들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S가 빠진다고. S가 붙은 거 다음에. 카터가 성이에요. 이름이 성이 되는 거지.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가 있는데 못 들어봤지? 네.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지. 성이야 이름이야? 성. 오바마 대통령도 성. 지금은 누구야? 트럼프도 성. 각각 이름은 뭐야?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누구 쓴 거냐? 그러게요. 로널드 레이건인가 도널드 레이건인가 헷갈린다. 코미디언이어가지고 그렇게 된다. 링컨 해보자. 링컨은 성 에이브러함 링컨 이렇게 되지. 또 두 번 추가. 웃겼어요? 아니 아니야. 지금 그거 찍을 때 로널드가 도널드인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거. 자, 이렇게 해서 복수했을 적엔 뒤에 안 쓴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저거하고 아까 배운 거하고는 헷갈리면 안 되지. 어디 갔어? 여기 S 붙은 거. Chris 할 때 이 S는 뭐야? 복수라서 붙은 게 아니지. 사람 이름 자체가 Chris란 말이야. 그럴 때는 뒤에 apostrophe S를 붙여 안 붙여? 붙인다. 근데 이렇게 같이 sisters, carters 이렇게 할 적에는 뒤에 S를 안 붙인다. 안 붙인다고. 어퍼스트로피 S를 안 붙인다고. 어? 그리고 읽는 것도 달라? 이거는 그냥 my sister's room이고 the carter's room이야. sister's room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소리가 똑같아 달라? 똑같지? 그런데 스펠링은 똑같아 달라? 달라요. 그렇지. 자, 지금 거를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들을 때 어떻게 구분해요? 문맥상으로 보는 거지. 그냥 이것만 딱 들어가지고는 뭐다 알 수 절대 없지. 그냥 뭐 상황으로 보는 거야. 나는 뭐 시스터가 I have three sisters. They share their room. They share one room. Each my sister's room.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뭐야? 어이가 없네. 룸 한 개랑 방 한 개라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그러면. 아니라니까. I have three sisters. 아. They share one room. 아. And each my sister's room 했어. 누나들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뭐 그 문맥으로 보는 거야. 그럼 저기 my sister room하고 my sister room 저것도 구분 못하네요. 저것만 가지고는 구분할 수 없지. 자, 좀 전에 내가 말한 걸 영어를 그대로 말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men's locker, children's book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렇게 바꿔도 돼? 똑같은 말이야? 아이들의 책이나 a book for children, 아이들이 보는 책 뭐 이런 개념이야 이게. 동화책이네. 자, 이런 말들은 공통점이 뭐야? 사랑이면서 뭐야? 전부 다? 복수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men's, children's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돼. 그지? 남자 화장실을 뭐라 그래? men's room 이러지. 여자 화장실은 woman's room 이렇게 하지? 그래요? women's 이렇게 복수로 쓴다고. men, n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명 있을 때는 이렇게 Jack's and Karen's 안 해. Jack and Karen's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카터 씨 부부도 Mr. Carter's and Mrs. Carter's 이렇게 두 번 안 쓰고 Mr. and Mrs. Carter's 자, 쓰게 되지.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읽어보세요. CDE. 자, 이 끝까지 보이는 거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C번 내용. 자, 뭐가 바뀌었어? 위에 거랑 완전히 바뀌었네. of가 보이고 apostrophe가 안 보이지? 그렇지. 자, 여기도 뭐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일 적에는 A's 뭐뭐뭐 이렇게 쓴다고. 그럼 A의 뭔데? 이게 사람이 아니고 무생물이면 어떻게 쓸까? 뭐 of A 이렇게 쓴다고. 무슨 말이겠어? 자, 예를 들면은 뭐 탐의 책상 그러면 Tom's table 된다. 그럼 이거는 The table of Tom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생물이잖아. 그럼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이렇게 안 쓰고. 그럼 어떻게 쓴다? 무생물. 책상 다리 해보자. 그럼 뭐야? The legs of a table. 이렇게 한다고. 뭐의라는 말을 여기에다가 쓰는 거야. A에다가. 자, 지금 걸 설명해보고 얘를 두 개 만들어보세요. 자, 지금서부터 얘가 나오네. 자, 이렇게. 자, 보면 알겠지만 이 동그라미 치는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야? 무생물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 돼. Garage의 door. 책의 이름. 서명. 책 제목. 책 이름. 레스토랑 주인. 이렇게 돼. 주인의 생물 아니에요? 아니, 주인의 레스토랑 하면 어떻게 써? The owners of restaurant이지만 이거는 레스토랑의 주인이잖아. 뒤에 게 무생물이냐 기준이야. 앞에 게 아니라. 자, 좀 전에 그 두 가지를 말을 해보세요. 자, 저 세 개 읽고 뜻. 자, 이런 것도 달의 시작. 뭐 이렇게. 힐, 언덕의 꼭대기. 차 뒤쪽. 뭐 이런 것들 다 of를 써야 되는 것들이다. 무생물이라. 자, 저것도 읽고 뜻.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들 정부야 컴퍼니 회사 이것도 그렇고 자 이거는 뭐다 이런 정부다 회사다 이런 것들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이 아니지 근데 이런 것들은 뭐야 무슨 이렇게 인간이 만든 조직이지 그러니까 생물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the government's decision 정부의 결정 the company's success 회사의 성공 이렇게 써도 되고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the success of the company. 이렇게 써도 돼. 인간이 만든 organization, 조직이나 그룹 같은 거는 이렇게 써도 된다. 시티, 도시의 거리, the city streets, the world's population, 세계의 인구, Brazil's largest city, 가장 큰 도시,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이 만든 거라고 보고 다 이렇게 쓴다. 자, 3번 설명하세요. 읽고 뜻. 그 다음 마지막으로. Yesterday's newspaper. 어제의 신문. 이렇게 뭐 시간 나타내는 말 되지. Next week meeting. 다음 주에 이런 회의 이런 거.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도 이런 식으로 써도 돼. 뭐 today's, tomorrow's, 내일의, this evening's, 오늘 저녁의, Monday's, 월요일. 이런 것들도 시간 나타내는 말들도 apostrophe를 쓴다. 무생물이지만. 자, 4번 읽고 뜻. 5번은 오른쪽에 문제를 다 풀고 채점까지 끝 내라. 미션 홀수 1개, 짝수 2개.